지금부터는 박정호 교수님의 총선 이후의 부동산 정책 방향,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고, 10분 발제 듣고 30분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양청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약간 다른데 중요한 그 내용이 달라질까봐 제목이 뭐냐면 총선 부동산 관련 공약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 슬라이드를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총선 기간 중에는 괜히 혹여나 뭐 누구 지지하네, 뭐 아니면 누구 싫어하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얘기를 못 했다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 뽑을 때는 저의 고민을 오늘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앞에 두 번의 부동산 세미나 전에 이렇게 오프닝 우리가 항상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세미나 때는 제가 이런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제 의견을 물어본 건데, 오늘 거는 사실 댓글 등등을 통해서, 뭐 실시간 댓글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경일남 댓글 속에서 저는 이 오늘 슬라이드를 보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자, 한번 좋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차부터 최근 5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여태까지 우리나라 토지가 가장 기록적인 그 지가 상승률을 보였던 모든 공간은 전부 국가가 올려놓은 곳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강남. 우리 옛날에 강북에 있었을 때, 강북에만 서울이었을 때, 강남은 사람 사는 곳 아니고 뻘밭이었고 과수원이었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를 매립지까지 해가면서 올려놨더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노른자의 땅이 됐고, 그냥 연기군을 또 세종시로 만들거나, 그리고 가난한 어촌마을인 포항과 울산을 또 광역시급으로 올려놓는다든가, 이게 전부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잘 보면, 사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긴후 부동산의 특유의 한 10년 묻어두면 예전에는 정말 떼돈 번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 1차부터 5차까지 세부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10분 만에 해야 되니까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찾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이 나왔던 71년도 그림이에요. 저건 디지털화가 안 돼서 스캔을 뜬 건데, 저맨그 지도의 왼쪽 상단에 우리 그 지도의 그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이 뭘 의미하는지 표시해놨잖아요. 그걸 제가 또 확대해서 가져왔는데, 위에서 세 번째가 일종의 공업지대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단지를 어디다 하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광역시라든가 지금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들, 그때 바로 여기다 우리가 산업 거점을 하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산업적인 어마어마한 그 도시들이 생겼어요. 자, 그게 1차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했던 어떤 취지였어요. 그런데 옆에 제가 아까 큰 도표 있지 않습니까? 이 도표에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젖 칸만 제가 옆에 맨 오른쪽에 발췌해 놓은 거예요. 보면 목표가, 국토종합계획의 목표가 빈곤의 악순환 끊고 공업화 기반 만들고, 그 밑에 대규모 공업 기반을 구축하고 교통과 수자원 공급을 해서 그냥 공장에서 쓸거 공급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했던 내용에 제가 살펴봤더니 95%가 다 성공했어요. 오. 네. 그래서 정말, 야, 우리나라에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터잘 잡았다는 곳은 이때 다 됐더라고요. 자, 근데 두 번째,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여기는 훨씬 더 정교하게 이제 개발계획이 들어가요. 82년부터 91년까지. 옆에 또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이 아이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 표시들이 뭐뭘 의미하는지가 훨씬 종류가 디테일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각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쭉 표시를 해놨고, 또 오른쪽, 맨 오른쪽에 칸을 제가 그때 걸 가져왔는데, 저 때부터 뭘 이제 해결해 보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했냐면, 수도권 집중의 폐허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보겠다고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국토의 다핵 구조를 형성해서 지역 생활권을 조성해 보겠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1차는 대규모 공업단지를 우리 좀잘 먹고 잘 살아 봅시다 이거였고, 2차 때부터 이제 수도권 과밀을 해결해 보자고 하면서 저 밑에 깨알같이 써 있는 것들이 뭐 여기 산업단지 해보자, 또 여기 뭐 해보자 이런 게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차예요.
3차도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한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어떻게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때부터 이제 요때도 딱 저 맨 칸 오른 저 오른쪽에 있는 칸이 목표가 보면 또 있죠. 수도권 집중 폐해 심화를 우리가 막아보자. 그 다음에 산업구조 고도화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가지 아젠다가 더 들어가요. 이제 국토 난개발, 그 다음에 환경훼손을 우리가 좀 방지해보자.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이제 환경이라는 이슈가 하나 더 나오는 거죠. 밑에 몇 가지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신산업 조성, 이거 지방이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경도 좀 고려해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4차부터는 좀 이제 제가 걱정이 돼요. 3차는 정말 아 어디에다가 뭐 하겠구나, 국가가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고민과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입지를 정해서 국민에게 알려줬어요. 저희 여기에다가 도로 놓을 거고요, 여기다 산단 조성할 거고요, 여기가 주택단지 할 겁니다가 다 저 국토종합개발 계획도 3차에 다 나와 있어요. 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4차 어떻게 돼 있죠? 저게 무슨 구한말 지도인가요? 갑자기 종합계획이라고 2000년부터 2020년이라고 더 롱텀으로 이제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점도 하나 안 찍고 벙벙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까 3차부터 새로 이제 수도권 과밀을 막아보겠다고 새로운 산업단지나 또 신성장 동력하는 도시 조성하겠다 점 찍은 것들 있잖아요. 반 이상 실패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점을 찍기가 자신이 없는 거지. 예. 네. 1차 때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는 점 찍으면, 국가가 찍으면 돼. 거긴 되는 거야. 야, 초기 찍었던 데는 다 광역시인 거야. 그런데 2차까지도 그게 됐어. 3차에 찍었던 걸 옛날처럼 찍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실패하는 거야. 옛날같이 점을 찍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차 때는 굉장히 크게 광역권으로 어디다 찍을진 얘기 안 해주고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원래 20년 걸리거든요. 그럼 저때 정확히 찍어야 저 20년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저걸 하겠다고 점을 안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띠지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또 계속 나오죠. 수도권 집중 폐해와 지역 간 불균형 막아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고속철도까지 놓겠다고 하고 뭐 개방형 국토종합개발 등 이걸 놓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4차입니다. 4차의 이쪽 좀 컬러풀한 게 수정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10년 지나고 나서 2011년에 수정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더 벙벙해졌어요. 이제는 뭐 벨트라고 큰 화살표들만 그어놓고 더 벙벙해요. 더 찍을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국토종합개발계획 재수정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맨 위에는 기후환경 변화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는 지역별 특화 발전을 빨리 일으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요지 이제 뭔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30년째 도전하는데 못하고 있고, 그걸 막겠다고 예전에 점 찍어서 육성해보았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점도 못 찍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KDI에서 올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목도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댓글도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도 받으려고 해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왜 수도권 과밀을 못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못 달성했느냐? 저도 지역 균형이랑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애착했던 대통령 직속 그 기관이었는데 왜 못 했느냐? 기계적 엠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에다 일단 해보자 이걸 했는데 지금은 14개 시도에 뭘 해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유권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야, 우리 이번에 그럼 강원도에는 아무도 안 줘? 그럼 강원도 표심 어떻게 할 건데? 충청권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14개를 다 나눠줘요. 자, 근데 여기서 14개를 나눴는데 그 도지사나 그 시장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은 걸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20년 동안 이 산업만 할 거야 하면서 거기 계속 투자했으면 제2의 울산이나 제2의 포항이나 제2의 뭐 광양 같은 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받잖아요. 거기서 다시 기계적 엠빵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전 충남하고 아무 악연은 없습니다. 두 분이 충청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딱 보시면 충남이에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충남에 있는 모든 도시에 하나씩 다 줬어요. 맞아요.
보면 저기 천안 쪽은 스마트 산업권,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거 하고 있고, 자동차 쪽 그 밑에 아산 줬고요. 그 밑에 저쪽에 홍성하고 예산은 수소산업 했고요. 공주는 바이오 줬고요. 계룡하고 논산은 방위산업 하겠대요. 그 다음에 서천은 해양 바이오 하겠다고 하고요. 대한민국이 하려는 사업 다 충남에 있었네요. 그죠? 그럼 충남이 저거 다 하나요? 그럼 다른 데는. 그리고 충남에서 저런 산업을 진짜 모두 다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통분모의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수출 지원 기능이라든가 특허 지원한다든가 R&D 기반 어떤 공동으로 쓰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다 갖다가 그렇죠. 같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해놓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이 오른쪽 숫자를 보이시죠? 네.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맞추신 분은 제가 오늘 저녁 씁니다. 오. 숫자 뭐, 1, 3. 1, 3, 14, 많은 건 78, 많은 건 뭐, 제가 제일 많은 게 90개를 본 게 있는데, 있네요, 저기. 90개. 90개도 있어요? 네. 뭘까요? 90개면 내가 하려는 답이랑 좀 먼데? 산업단지. 그 해당 산업별 기업수?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다가 성공하거나 망한 거 뭐 이런 것들? 정답입니다. 와우! 산업단지 숫자예요. 와. 이거 대충 저녁 사게 됐네. 아,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기동님 맞추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예약장소 바꿔야 돼. 비싼데. 저게 산업단지 숫자예요. 아, 너무 많아. 어마어마하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단지가 벌써 1000개 넘은 지가 맞아요. 오래됐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겠다고 3, 40년 동안 진짜 수천 조원을 써왔는데 왜 해결이 안 됐는지 저는 화두를 일단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팜 혁신비를 이것도 제가 했던 수많은 산단 조성했던 것 중에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또 이 저 농진청하고 제가 아무 악연 없습니다. 경북에서 경북도청하고 상주시에서 찾아와서 스마트팜 혁신비라는 걸 하겠대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K대학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요 청년들을 회기시켜서 혁신농으로 기르겠다는 거예요. 지방의 농촌의 경쟁력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도 달성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방편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은 다 공통적으로 농업 강국이에요. 야, 날 찾아와줘서 내가 영광이다. 나 꼭 할게 해서 저걸 했어요. 그래서 경북도청이 저를 이제 선정해 준 거예요. 박 교수가 우리 선수로 우리 박정호를 입장시키자. 그래서 뭐냐면 농진청이 한 도에 1,500억에서 2,000억씩 쏴가지고 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서 거기서 스마트팜으로 농사짓는 청년들 가르치는 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개 시도에 뭐라고 했냐면 딱 두 개만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도나 시가 선수를 이제 영입하러 돌아다닌 거야. 근데 경북은 절 찾아왔고 뭐 전남은 누구한테 갔대더라. 저희가 다 들었죠. 경쟁하는. 네, 왜? 네. 그렇죠. 저는 KDI 재직하고 있었을 때 뭐 전남은 농경제연구, 농촌경제연구원에 누구한테 갔고 산업연구원에 누구는 또 누구랑 하고 있고 네. 키스트는 또 어디랑 하고 있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자존심도 걸리고 열심히도 해야겠다 해서 근데 정말 운도 많이 따라서. 네. 된 거예요. 오. 그래서 경북도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저 뭐 을싸안고 박 교수 하면서 저도 기분 좋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저 밑에 제가 빨간 줄로 글씨 써놨죠? 경북 상주와 맞아요. 전북 김제가 혁신도,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됐다. 그럼 저기 됐으니 청년들이 저기에서 평생 농업 과학자로 육성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권이나 추가적인 인프라 저 근처에 자꾸 만들어줘야 털을 잡고 대대손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떨어진 12개 지자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면 이거 뭐냐. 미리 선정된 거 아니냐라고 울산대도 있고 전남 도지사는 그 당시 농림부 장관 출신이었어요. 내가 떨어지면 난 무슨 망신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년 뒤에 추가로 더 선정하겠대. 자, 선택까지 이제 가보시죠. 결국 14개 시도가 다 똑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요.
자, 그래서 제가 총선 전에 이 얘기를 못했어요. 총선 때도 이번에 양당 누구 할 거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 가서 이거 한다, 저기 가서 여기 한다. 그렇죠. 흔히 말해서 내다바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이거. 오해 마시고. 내다바위가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하고 다니고. 아, 네. 사기치는 네. 거. 네. 건설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다바위 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차마 말 못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 나중에 그렇죠. 저한테 보고서 들고 작성하라고 찾아오는데, 딱 봐도 이거 거짓말인 게 저 같은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총선 때 이거 믿고 싶은 거짓말들, 믿고 싶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러면 정말 노골적으로 두 개 지자체만 딱 선정해서 하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그렇다고 다 하면 지금 40년 동안 이 지경이고. 오늘 제가 답을 감히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매번 제가 고민했던 거 한번 솔직히 보여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고 유익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네. 가볍게만 먼저 요청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국토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곧 있을 5월 세미나 때 마라톤 세미나 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지 좀 말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광수 형님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 다 그 나라 걱정도 많고 해서 네. 그 공적인 이런 그 매체들 유튜브는 공적인지 사적인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매체들 네. 같은 걸 통해서 네. 아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세미나는 자기 걱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나 집 어디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지 말지 그런 거. 네. 세미나는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느 지자체는 그래도 될 것 같다. 어느 지자체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 서울을 포함해서 그걸 네. 좀 해드려야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연관돼서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각 지역별로 가계소득과 그리고 이거를 뭐 가계소득과 자산 이런 걸 분석하고 있거든요. 매치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큰 그림 그려 내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과거로부터 쭉 보면요. 지역 간 격차가 소득 격차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네. 네. 그게 그런 걸 이제 같이 연관해서 보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가볍게 이게 토론거리고 질문거리인데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내 집 마련이든 투자 수요든 관심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GTX잖아요. GTX가 이제 삼성역까지 이제 확장되고 이제 또 윗단 파주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과정,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그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GTX와 혹은 그 부동산 시장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예.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솔직히 오늘은 제가 답을 함부로 안 내겠습니다. 네. 모든 선거 맞지. 때는요. 기존 집값 반값으로 떨어뜨려서 누구나 편하게 집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왜? 유권자의 60%가 자가보유자예요. 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드디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집을 샀는데 네. 그 집값을 반토막을 내서 그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그 어떤 후보자를 뽑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 공약 때 매번 나오는 건 신도시 또 지어드릴게요. 또 어디다 또 공급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멀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멀리 공급만 하고 어떻게 출퇴근하라는 거야? 그래서 GTX 놔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급도 해야 될 땐 더 해야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데 보면 결국 인구 줄잖아요. 그러면 그 먼 거리에 있는 신도시부터 조금씩 비는 곳들이 생겨.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GTX 운영하는 엄청난 공적 자금, 그거 건립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요. 네. 모든 산단은 산단 지었을 때보다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10배 이상씩 들어요. 그러니 이거 공적 자금 재정 어디서 조달할 건데, 저는 그 제 3기 신도시나 뭐 2기 신도시나 거기 아직 완공 안 된 데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섭섭하실 겁니다만 제가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어드려야죠. 국가에서 약속했잖아요. 짓겠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집 산 건데 철도 놔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나중에 그 고정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서울 시내 지하철에 대한 적자도 엄청난데 그거는 좀 고민을 같이 해야죠. 그렇겠네요.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사실은 이 국토개발이나 뭐 산단이나 이런 데서 가장 크게 관심 있는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외자유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자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업이 해외 기업이 와서 독자적인 공장을 만들고 생산 설비를 만드는 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하고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려고 짓는 경우는 있는데 독자적으로 와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 중이야.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그러고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한국의 나중의 모습은 분명 그럴 수 있겠다. 한국도.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에 대만 막 지진나니까 한국에 와서 공장 한번 지어볼까? 그럼 저희가 세일즈 잘하면요. 저는 한국에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네. 그런 기업들이 진짜 들어왔을 때, 네. 어디에 짓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셨어요. 거기에 땅 사게.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외국 기업들이라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국인과 다르지가 않아요. 애들 키우기 좋은 거, 교통 편한 거, 정주여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많이 조성된 거, 이걸 원해요. 그게 딜레마예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저쪽에, 지금은 취소됐어요,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5만 가지 특혜를 주기 위한 지구들이 있어요. 네. 강원도도 하나 한다고 해서 했었고 했는데, 네. 기업들이 입주를 안 해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로 땅 드리고 건물도 지어주겠다는데, 이게 외국 기업의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는 땅 주고 건물 지어준다고 하면 좋아해, 우리 기업은. 근데 외국 기업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땅을 왜 주는데 우리 임대료 낼게요 해요. 아주 특이해요. 대신 우리 그 직원들 뭐 스티브 존스 앤드류 뭐 앙드레 이런 애들이 쾌적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앙드레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 바이올린에 재능이 많아서 바이올린 배우는 거기 레슨 가까운 데가 가까이 있는 이런 거 물어보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 외국인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게 딜레마죠. 그래서 내국 기업으로 못 채우는 걸 외국 기업으로 채운다는 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TSMC 끌어들일 때 막 10조 원 막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어쨌든 공장이 만들잖아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나름대로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좀 희망 섞이게 봤는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특이한 게 TSMC 직원이 외국의 지사에 나가는 건 선호해.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우리 근로자들도 외국 지사에 나가는 건 선호해요. 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살던 애들이 한국 지사로 오는 건 내가 뭘 잘못했죠? 왜 저를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뭔지 악화무시죠.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미국의 공장 지을 때 좀 이렇게 그 번화한 지역이 아니고. 조지아 변한 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선벨트 밑으로 짓고 이런데도 미국이니까 막 맞아요. 애들, 야, 나 미국 가. 막 애들 영어 배우니까. 참 웃겨. 좋습니다. 저는 뭐 그냥 제안인데요. 지금 그런 말씀 나왔으니까. 네, 저도 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난주 화요일날 다녀왔었는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서울에. 단지공단. 네, 공단에. 예, 공단에 관계자들도 만나고 했었는데요. 참,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지정학적 불안과 뭐 미중 패권 전쟁과 이런 세계의 정세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할 정책 방향. 하나가 바로 말씀하셨던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공장들의 이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숫자적으로도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이전되느냐.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소위 알타시아,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 국가로 다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중에 어차피 중국에서 못 버티고 나가는 기업들이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우리나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뻔히 알만한 그런 기업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딱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1차 벤더사만 해도 수천 개거든요. 2차 벤더사, 3차 벤더사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있거든요. 중국에.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유출될 때 중국을 떠날 때 그런 기업들도 같이 나오는 현상인데 그 고려 대상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하나의 고려 대상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 프리존이라든가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형성시키고 정주요건을 마련하고 그 기업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있는 주력 산업들의 어떤 기술 교류도 일어날 수 있고 기술 협력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자유 규제 상황하에서 적극적으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그런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좀 유치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한국 경제 맞습니다. 방향성을 위해서 그런 정책 제안도 하고 그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산업에 그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한국 기업들이 체질 개선이 되겠죠. 경쟁하고 이러면서.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한국에 아직까지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요. 더 노조를 더 억압하고 더 근로 여건이 취약하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 진짜 화가 나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외국 기업 그리고 또한 이제 부동산 차원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국은요. 부동산 무조건 사야 돼요. 진짜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저 국가 그걸 뭐 저는 제가 볼 때 아까 교수님이 주신 게 답이에요. 국가 전략이 부재하니까 이게 다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새로운 판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고 GTX 그 말씀드린 거 조금 시청자들한테 도움되시라고 네. GTX 그 광역개선 교통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박 교수님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셨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그 부분을 우리에서 이미 법안에 담겨져 있어요. 항목이 법조항으로 어떻게 담겼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그 대강교통시에 심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연장 노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을 위한 거잖아요. 교통 편의를 위한 건데 교통 편의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아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GTX D를 놨는데 D 놓는 시간에 세월이 15년이 흘러가지고 이쪽 지역에 놀라고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었어. 그럼 걱정되는 아까 말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야. 이걸 놨을 때 국가의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수준이면 차라리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른 베네핏을 주고 안 놔야 되는 게 국가의 도움이잖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서 법 조항이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GTX 라인에 있는 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김포 부천이라든지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지역적이나 입지를 따져봤을 때는 큰 어떤 뭐 비용 편익에서 문제가 없다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막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말씀하셨죠. 아까 산단도 막 발표했는데 점치고 난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해놓은 것들은 과정들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100% 뭐 짧은 시간에 될 거라는 이런 어떤 뷰를 가지시고 부동산에 접근하시거나 투자하시거나 이런 거는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연장 노선 중에는 약간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 노선 중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예타에서 한번 그 기본 사전 타당성 검토해서 탈락된 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GTX 노선에 올인하지 마시라 드릴 말씀은 김포 부천 그 Y 라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기본 수요가 있잖아요. 입지 여긴 괜찮은데 그 나머지들은 조금은 텀을 가지시고 국가가 가는 방향 또 우리나라 경제 이런 거 좀 보시면서 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GTX라는 게 사실 출근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근길과 벗어난 그 GTX 라인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과 맞습니다. 거의 거리가 먼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GTX 노선이 이렇게 깔릴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로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보다는 그렇죠. GTX 현실성 그런 것도
꼼꼼하게 진단하시면서 의사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제인데요. 한문도 교수님께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그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문도 교수님의 10분 발제와 20분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너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들 많이 주셔가지고 특히 박정희 교수님이 총선의 어떤 이유에 대한 그 부동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분도 또 말씀 주셨어요. 그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가 있는 측과 상반되는 어떤 결과들이 지금 수요자, 공급자, 또 투자자, 무주택자 입장이 다 좀 다를 텐데요. 일단은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인지를 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빨간캐 쏘는 것들이 이제 좀 부딪힐 겁니다. 정부에서 1.3 대책 때도 발표하고 1.20 때 또 완벽하게 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동이 걸린 거예요. 저 부분이. 그러면은 소유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요인이나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사라진 겁니다. 일단. 그리고 반대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에 더 이상의 뭐 일시적 반등의 추가 상승은 일단 좀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좀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무주택자분들은. 그리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와 실거주문 폐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도 완화는 시행령이니까 바로 뭐 국무회의 거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법조항들인데 좀 중요하죠. 다들. 그래서 세제 부담이 물론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좀 세제를 좀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또 2-3년 뒤에 어떤 현실에 대해서 미리 또 예측할 거거든요. 가진 분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시장에는 하방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수들이 일단 정리가 됐어요. 큰 것들은. 그리고 GTX하고 뭐 지하 경부고속도로 지하 뭐 이런 공약들만 여야가 좀 합의를 한 상태죠. 합의를 했지만 아까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TX의 실현 가능성이 100% 가까운 데가 있고 조금 퀘스천이 찍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지하고 시장이 동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 결론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수들이 동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변수가 어제 생겼죠. 환율 변동폭이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스피커가 없습니다. 당국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정책적으로 꼬였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조금 합을 맞춰서 부부라면은 부부 간에 잘 얘기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자식들이 따라가는데 지금 부부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아이들은 조금 정신이 없죠.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이.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환율은 또 더 올랐으니 그리고 또 왜 해외 변수들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럼 그 변수들에서 정리해 보면 시장에 좋은 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아까 우리가 예측하는 시나리오 중에 어려워서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2-3년 뒤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오를 거다라는 희망적인 긍정적 뷰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까 이광수 대표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뭐 이광수 대표님이나 저는 아는 것처럼 2009년도에 데자뷰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수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이광수 대표님이 4월 이후 부동산 팍 뭐 이렇게 하고 저도 4월 이후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약간 뷰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생아론 돈이 좀 있어가지고 4, 5, 6월, 3월 3개월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또 언론들이 약간 받쳐주면서 신고가 나온다고 자꾸 또 나오잖아요. 요즘 그리고 상승 뭐 진짜 한국 부동산은 근데 KB 통계는 또 하락이에요. 저번 주까지도. 맞아요. 그럼 두 개를 안 쓰잖아요. 기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뭐냐. 언론들보다는 아 지금은 유튜브 팩트를 믿는 게 맞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실 타임인 것 같아요. 영끌 완때 한 번 다 당하셨잖아요. 그죠? 끝까지 오른다 그랬잖아요. 내린다고 한 언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샤프하시니까 그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굳이 지금 움직일 타임은 아닌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시장을 바라본 다음에 4, 5, 6월에 분명히 거래량도 더 받쳐주고 시장 지표도 오른 걸 뜰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왜냐하면 주간 지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간 지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 주간 동향 지표는요. 표본이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점점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변동성을 둬서. 그 0.01을 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10억이면 10만 원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맞나요? 뭐 대충 10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이 한 단지에 한 아파트가 움직인 걸 가지면 가중치를 써가지고 쓰는데 어느 단지를 조사하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KB 통계를 일단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고, KB 통계조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KB 통계 여러분 대출을 해줬잖아요. 주택주담보대출이 KB 통계 그 시세거래표를 좀 참조하는데 은행들이 6억에 대출했는데 주택가격이 5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신규 대출자는 5억에 맞춰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5억짜리니까. 근데 이거를 5억으로 낮추는 순간 원래 대출한 부분의 어떤 약간의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럼 그 부분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한테 대출을 좀 더 해줘야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건 뭐 실화입니다, 실화. 현장에서 분명히 6억짜리가 5억이 됐어요. 그게 안 바뀝니다. 계속 갑니다. 누가 조사 나오지 않느냐는 그냥 가도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억으로 하락이 됐음에도 주담보대출은 6억을 유지하려고 6억으로 유지가 되는 네. 성향도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모든 은행 금융기관이나 이런 저 지표기관들이 약간 어느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올랐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아, 지금 안 되죠. 보시는 바 같이. 네. 지금도 올랐죠. 서울도 보면 아까 전국도 올랐고요. 끄다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선이 아까 우리 강현수 대표님 말씀인 것처럼 반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그러면 힘이 약하다는 얘기고, 글로벌 금융보다 약합니다. 또 넘길까요, 다음에? 아, 이거 제가 넘기면 되죠. 자, 우리 전세가율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빠진 데가 38%대가 그 2011년도, 12년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팍 빠졌을 때예요. 그렇죠? 빨간색은 이제 서울이고요. 위에는 이제 전국이거든요. 그러면 좋을 때 보면 75% 평균 가요, 다. 65%는 기본으로 넘고. 근데 지금 서울은 54%고요. 지방도 지금 못 쫓아간 거예요. 70%, 80% 가까이 가야 갭 투자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황선 대표님 말씀 나눈 게 그 갭투자 시절에 주택가격이 10억이었다면 지금 20억이잖아요. 그럼 그 갭투자 여러 번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세가격이 받쳐주면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는 앞으로 시장에서는 극히 적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전세 매물이 줄잖아요. 그럼 그 왼쪽에 중간을 그림을 보시면 전세 매물이 줄다가 늘어나죠, 어느 순간에. 늘어났는데 매매 물량은 노란색인데 어때요? 내려오죠. 우리 여기서 판단할 게 뭐냐면 매매를 하려고 막 하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가 좀 나야죠. 네. 그 현상이 벌어지기 직전의 모습이죠. 이것도 한번은 우리가 시나리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35만 가구 입주하거든요. 꽤 많은 물량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은평구도 한 3천 개 들어오고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동구는 6월, 9월에 해가지고 한 4, 5천 개 들어오고 결정적으로 11월에서 1월 사이에 둔촌주공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12,000 개 오잖아요. 17,000 세대가 강남 4구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3구에. 그 역량이 역풍성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때 2030, 40 분들이 처음 느껴보는 시장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 지표는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경매 지표가 뭐 좋아졌다고 했는데, 수도권. 근데 전국은 그렇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낙찰가율도 중요하지만, 낙찰율도 중요합니다. 낙찰율이 올라가야죠. 낙찰율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건은 더 나오고 있잖아요. 물건은 더 나오는데, 낙찰율은 더 떨어진다는 건 쌓이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 와중에 그럼 낙찰가율은 왜 올라갈까요? 그 중에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올라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석해야지 정상인데, 엊그제들 보도에서 뭐라고 나와요? 수도권 낙찰가율 몇 년 만에 뭐 86% 넘어 이러면서 마치 경매시장은 선행지표도 좋아진다. 그러면 경매지표의 기본은 낙찰가율, 낙찰률, 물건 개수입니다. 이걸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물건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그 부분은 100%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서울도 비슷합니다.
서울도 경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3월 달에. 임의 경매 건수인데요. 안 좋을 시절에 우리가 15만 건 달렸어요. 2008, 9, 10, 11년도에는 경매 건수가 15만 건인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실 건 여러분들이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네. 급하게. 선이 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했잖아요. 갑자기 올라왔는데 10만 초과했다고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럼 저게 10만에서 멈추냐? 제가 볼 때 앞으로 15만도 갈 수 있다. 그럼 15만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완벽한 대세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 타임이 언제 올,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 모습을 보시면 패턴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쭉 몇 년 동안 유지 잘 되다가 선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급하게 올라간다는 게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게 완만해야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좀 변수가 많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임의 경매 건수입니다, 저게. 중요한 건 임차권 등기 때, 아이고, 저 우측만 보여드릴게요. 임차권 등기가 어때요? 줄진 않잖아요. 전국 임차권 등기고, 저 뒷부분은 서울, 경기도, 부산인데요.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다시 늘어나잖아요. 전세 대출 역전세 난다라고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그랬고 이랬는데, 정부에서 임대인들 대출제도 쓰니까 일단 약간의 완만하게 어떤 방어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다가 다시 지금 물건이 늘어나요. 저 추세가 지금 총선 이후에 5월, 6월까지 이어지면서 늘어지면, 소유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기 싫어하는 상황,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바라던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타임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걸 제가 왜 올려놨냐면, 이게 대자뷰입니다. 이게 지금 밑에서 보시면 거래량 2006년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19년 9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을 제가 떼어다가 갖다 붙여서 딱 보니까 대자뷰인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걸 길게 보면 이게 전으로 들어가도 되죠?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래예요. 보시면 맨 우측이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서. 네. 저기를 우측을 갖다가 툭 떠가지고 왼쪽에다 붙인 게 저 그림인데, 저걸 확대하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거짓말 같이. 아까 유광수 의원님 얘기했었잖아요. 되풀이 된다고. 되풀이 되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2009년도 1, 2, 4대책 때하고, 2023년도 1, 3대책하고, 라인이 맞추면 저렇게 벌어지는데, 효과가 어때요? 그때보다 낫죠. 이게 그럼 앞으로 이어지는 선의 형태를 보면, 올라가는데 2010년대 그때 다시 한번 또 활성화 대책을 던지거든요. 이번에 2024년도에 1020 대책 던졌잖아요. 그러면 조금 쳐져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갖다가 다시 내리잖아요. 저 뒤부터가 쭉 3, 4년 동안 이제 횡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그림이 유사하게 갈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 인구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선 이후 부동산 변화인데, 총선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작년 7월에 나온 건데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아까도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끝났다예요. 말은 이쁘게 써놨는데, 제가 군인 유모차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 페이지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러 개의 그래프를,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한국만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세계 월드를 하면서 나온 한국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저 보고서에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저 출산율에 대해서 딱 벌써 바닥이잖아요. 그리고서 군인 유문차라고 쓴 거는 우측에 저렇게 워딩으로 된 거를 제가 다 지우고, 저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지우고 그냥 키워드만 넣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한국은 군인 수가 드디어 처음으로 5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모차가 아기들을 위한 유모차보다 애견들, 강아지를 유모차가 더 팔리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 단어 워딩을 우리가 볼 때 외국인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는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 폭등도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주택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말 일본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이 박정희 교수님 말씀 주신 국가 전략을 정말 새로 잡을 때고, 미래를 생각하고
조금 좀 더 우리가 이제 투자나 자본 뭐 이런 쪽에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는 때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발제를 들었는데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네. 5월 25일 날 있을 세미나에서 네, 네, 네. 오늘 지금 부동산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때는 또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해 주실 건지 아마 그때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워낙 우리 박 교수님은 국가적인 차원의 네. 부동산 매각 발전 전략 후세를 위한 어떤 로드맵을 그분에 좀 말씀 주실 거고 네. 경제는 또 교수님 하시고 네. 또 우리 이광수 의원님이 또 시장을 또 세밀하게 잘 봐주시니까 네. 저는 그 저도 이제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살 날이 많지 않거든요. 아유, 무슨 말씀 하세요? 체력 관리를 안 하고 제가 저희 네 명 중에 제일 오래 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뜻은 뭐냐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요, 그, 고등학교 때는 대한민국 연령, 평균 연령이 배울 때, 뭐, 55, 60으로 배웠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기억이, 아, 나 60까지 살면 나는 이제 잘 살았구나. 그 기억이 아주 강력하게 잡혀 있고, 60이 이제 되는 거예요. 어, 뭐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그, 이렇게, 비인다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세상을 보니까, 아, 이왕 사는 동안에, 우리도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고, 문화 혜택을 보고, 선배님들, 우리 베이비부머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같이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청년계층으로 갈수록 약간의 물질적인 어떤 뭐 발전은 있었지만, 이 주택에 대한 개념에서 정신적으로 약간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좀 같이 사는 해외 선진국, 북유럽처럼 네. 그런 쪽으로 한 발 더 나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개념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시장의 방향이 있을 텐데, 시장이 그러면 청년들 계층이 지금 캐스팅 모드잖아요, 지금. 그러면 분명히 어떤 시기가 10년 안에 올 거라고 봐요, 저는. 10년 안에 청년들이, 그리고 역으로 제 위에 선배들 10년 지나면 좀 이렇게 먼저 좋은 데 가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상, 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간이 10년 뒤에 올 거예요, 10년 안에. 의식의 패러다임이. 그러면 그때 분명히 교수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아, 적정한 자본주의를 누릴 수 있는 부동산 건전한 시장이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한 시나리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 텀은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 뷰를 갖다가 좀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가 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대처했을 때 대처해봤자 얘기를 발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구 감소로 꺾이는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아, 이때는 시장이 확실히 안 좋아요. 그 뒤에 모습은 저는 10만 명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 아들 보고. 걱정 말고 애들 많이 놔라. 집이 팅팅 남아뒀거든요. 근데 계산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실제로 그렇잖아요. 물론 서울이나 도쿄 핵심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뭐 뷰를 보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좀 예. 길었네요. 제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도 뭐 박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뭐 교수님 워낙 그 이게 업계에 또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아, 네. 시행업. 아, PF? 네, 하시고. 그래서 아까 네. 부동산 PF 말씀 네, 좀 네, 해주시면. PF요. 현재 상황. 뭐 4월 위기설. 뭐 이런 네. 것도 말씀하셨죠. 4월 위기설은 진행 중인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단 이복현 조금 민감한 얘기는 제가 마라톤 세미나에서 조금 더 해드릴 수도 있고 네. 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 돌아가는 거. 그 한 예만 말씀드리면 제 아는 이제 시행자분이 저축은행이 1순위로 브릿지론이 된 거예요. 저축은행이 네, 네, 네. 사업이 잘 가다가 푹 터졌잖아요. 지금 1년 반째잖아요. 그 이자를 물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을 잡고서 뭐 계속. 근데 그 저축은행 한 곳에 1순위니까 얼마 친하겠어요. 사업자하고. 네.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시장이 풀리고 정책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막 머리 아픈 세월을 한 1년 반 지냈는데
이제 한 달 전에 저랑 통화하면서 한 얘기예요. 요점이 이겁니다. 아,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큰일은 예전에 났는데 더 큰일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났냐면 대주협력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PF 사업장이 있으면 A, B, C 등급을 나눠가지고 B 등급인데 대주협력단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현장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1순위 트렌치가 저축은행이라고 이 은행이면 이 은행을 대주협력단에서 탁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너지죠. 오리알이죠. 무너지죠. 그 마치 왜 그 빅숏에서 이렇게 네. 세워놓고 빼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를 기대고 있었는데 진간가? 기대고 있으면서 자기가 후순위인 현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저축은행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시행자분은 네. 여기만 보고 있는데 이 저축은행이 아웃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힘들죠. 그럼 저축은행이 이 사람을 봐줄까요? 봐줄 힘이 없어요. 네. 가는 수순이에요. 그게 지금 뭐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 그 저축은 또 왜 뺐을까요? 금융감독원장이. 그죠? 그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최근에 태형 건설 있잖아요. 네. 거기 KDB가 4천 꽂고서 7천억을 출자 전환해야 기업 구조 개선 계획이 이어질 것 같다는 워딩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7천억을 그 지금도 돈을 못 받는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7천억을 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출자 전환이에요 또. 와 이건 진짜 모험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과연 지금 4월 셋째 주에 제가 하는 걸 알아요. 그 회의를.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감이 안 잡혀요. 물론 정부의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뭐 뒤에 백 서포트를 해가지고 간다라면 모를까. 지금 약간 정신 없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태영 회장님이 네. 갑자기 나 이거 못해 마곡지구도 금리 갖고 다투거든요. 금리 제 출자를 하는데 뭐 겨우 맞췄는데 이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내관들이 좀 있고 그리고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1040%거든요. 지금 뜬 게 그러면 사실 끝난 거죠. 제가 볼 때 끝났는데 지금 안 끝냈잖아요. 끝나서 그거를 자본시장 논리에 의해서 빨리 분산하고 골드타임 때 정리를 했다라면 그게 도리어 시장에 도움이 돼서 다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다 붙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PF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8월을 예측합니다. 8월. 네. 10월, 4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고 4월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짜잘한 것들은 먼저 정리가 될 것이고 소리 없이 언론에 많이 노출 안 되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미 워딩들이 다 있어요. 그 타임 스케줄로 보면 금감원이 발표한 그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을 다 제가 연결해 보니까 현장의 모습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딱 연결이 되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마라톤 세미나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 시나리오까지 겹쳐지니까 아 이건 이제 무조건 진행되고 있구나인데 볼륨의 차이는 있어요. 볼륨을 정부가 진짜 올인을 하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큰 충격 없이 막는데 잠깐 삐끗하면 그때 이제 정말 제가 볼 때 보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가 청담동에 4천억 1순위 현장에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빼려고 여러 번 애를 썼단 말이에요. 1순위니까 4천억을 뺐으면 새마을금고 현장 이번에 네 곳이 지금 타겟인데 거기 도와주고도 남았잖아요. 그죠? 못 빼게 했어. 어디가 새마을금고를 돈을 찾는 걸 못 빼게 하겠다고 워딩은 안 나왔지만 갑자기 두 달 동안 달라고 우린 받을 거야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연장해줬단 말이야. 그 돈은 없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이 부족한 지점 협회 여기를 좀 메꿔주면 새마을금고 신용도가 좋아지면 수신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건데 이게 못 찾았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4천억짜리 3천억짜리 1조를 갖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은 PF 부실이 돼서 경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공매 그래서 다 달래가지고 뭐 대주협력단 협회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현장들 중에 770개를 갖다가 캠코에다가 공매를 토스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작년에 한 200개하고 그 첫 해 200개였거든요. 그 거래가 좀 한 반 정도 돼요. 30-40% 낙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본 회수가 되잖아요.
요번에 770건을 공매를 붙였어요. 사업장은 12개 낙찰됐어요. 오. 박살 났습니다. 오. 뉴스에 크게 안 나오잖아요. 네. 2%네요, 2%. 1%. 그러니까 현장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뭐 PF가 혹시 뭐 잘 넘어갈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너무 과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까 PF 여쭤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왜냐면 인구 말씀 주셨고 또 부동산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건 이제 토론거리인데 본질적인 질의예요. 어쩌면 왜냐면 인구 감소의 과정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가구를 이제 배제하고 그러면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저출산 환경을 좀 극복하려면 좀 집값이 조정돼야 된다. 저 그 부분 맞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도 인구 감소고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고령화도 또 하나의 과제인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고 곧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사실 뭐 지금 이대로 구체적인 개혁이 없다면 지금 내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받지 못한 개혁이 없다면 뭐 그런 구조 속에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각자 삶을 고민해야 되는 국가가 나를 살려주지 않는 각자 도생 그렇죠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구조 속에서 집값이 조정되면 그럼 고령자들은 특히 뭐 영모기지라든가 집이라는 하나의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그 고령자들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때 더 큰 우려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일부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분들은 다 차익 실현되잘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령자들이 최근에 집을 사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로는 최근에 고령자가 집을 산 비율은 극히 적을 거예요. 그럼 영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령자들은 이미 평균 연수도 제가 알기로는 9년에서 10년 보유하다 팔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손해를 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평균 함정 비슷하게 어떤 논리 함정이에요. 고령자들은 다 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집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자녀 보내고. 그걸 같이 묶어가지고 고령자들이 노인민고를 넣었다고 하니까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해,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국가에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경제학적으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데이터로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 중에 몇 프로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10개도 갖고 있네? 뭐 걱정할 일 있습니까? 심하면 뭐 그 사람은 도리어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고령자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은 어느 분인 거예요 도대체? 영끌 한 것도 아닐 거고 평균적으로 9년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갚으셨을 거고 그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고령자가 위험해져서 국가에 말로 하지 말고 데이터 다 있거든요. 국세청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 대답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국민연금 문제도 이제 하나의 어떤 요소인데 국민연금 보세요 여러분.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국가 뒤집어지죠. 그러면 고갈되기 5년 전에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준비하겠죠.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재정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죠. 정답이죠. 그게 독일이에요. 독일이 빵꾸 나기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처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세대 간의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을 택한 게 뭐예요? 아이고 재정에서 세금에서 메꾸자. 그럼 세금 걷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개정 처리하면서 가능을 하잖아요. 그럼 후세들한테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연금 개혁 얘기할 때 속으로는 아 뻔한 수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이거 나라에서 돈 대줘가지고 후세들 못 받을 분들 걱정하는 분들 나라 돈으로 분배해서 하고 들어온 돈이 적으니까 세금을 더 투입해 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거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시스템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답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 얘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은 이렇게 하면 정말 아이러니한데 걱정할 거 없다. 국가가 책임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하나 있습니다. 예. 그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네. 그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고령 세대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65세 맞죠. 이상 가구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81%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부채 비율이 8%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부동산이 부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고령 세대 가장 큰 문제점은 그쵸. 뭐냐면 다른 자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죠. 없는데 대신에. 부동산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처리해야 돼요. 그 과정이 주택연금제도 있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이 예산이 지금은 그러니까요. 묘해요. 그 정확하세요. 근데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세요. 주택연금은 아니 정확해요. 네. 주택연금은 그 시점에 시가로 한다. 그러니까 평가를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맞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는 엄청난 빚을 얻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도 힘들 거고 사실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고령화가 되면서 저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집을 많이 내놓을 수 있다. 근데 그걸 누가 사줄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정부가 잘해야겠죠.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다 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퇴양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시각이 네, 좀 네. 정확하게 보셔야지 네. 잘못 네. 보시면 네. 시장 못 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벌써 토론의 네. 과정에서 네. 우리가 또 대화 나눠야 될 말씀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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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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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도 있기 때문에 아, 예. 끊기면 안 돼요. 네. 아, 다음 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게 대화 나눠야 될 예, 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이미 또 30분이 훌쩍 지나서 네, 네. 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이광수 대표님이 그 노인분들의 그 자산 보유 현황 뭐 데이터도 다 정리되고 또 저도 그런 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마라톤 세미나 그때 노인에 대한 주택시장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장 변화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강수 대표님 얘기해가지고 대표님이 하시던 제가 하시던 그 뷰를 하나 또 시청자들 제가 좋습니다. 그 뭐죠? 참여하신 분들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지만 네. 또 일부는 나 이거 이제 나는 이제 지금 고령자로 진입하거나 나는 이미 그쵸, 고령자인데 그쵸. 나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그 많죠. 입장들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우리는 같은 말씀을 나누지만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은 또 제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나 이제 은퇴했는데 나 집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뷰도 좀 전해드려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오늘 뭐 30분 동안 지금 말씀 네. 못 나눈 그런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신 분들과 좀 토론을 네, 통해서 네, 네. 예. 뭐 각각의 질문들 그리고 의견을 드린다면 저희가 마라톤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들 각자 질문을 좀 준비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들으러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고민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경제와 관련된 그 질의를 하나씩 적어와서 또 토론에 임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질문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가하신, 신청하신 다음에 네. 질문을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좀 충실한 답변이 그렇네. 가능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댓글 봤더니 장소 어디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네. 다시 그거 한 번만 띄워 공지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종로네. 네. 이번에는 그 종로구에 그 네. 광화문역 혹은 경복궁역 네, 광화문역이나 경복궁역에서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인데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 2층을 대관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뭐 제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 또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박종호 교수님이 이제 좀 정책적인 이야기, 함두 교수님께서 또 지금 말씀해주셨던 뭐 네. 인구나 혹은 뭐 부동산 시장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네. 마구마구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특히 한 2시간여 동안 참석해 주신 참석자들하고 정말 난상토론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미 지난 1, 2차 세미나 경험하신 분들 잘 기억하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각각 갖고 계신 그 각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생산성 본부에 있으니에서 하니까 생산성 있는. 아니. 생산성 있는 네. 마라톤 세미나 이루어질 네. 수 있도록 네. 하겠고요. 3차 마라톤 원래 그냥 1차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후기가 좋으셔서 2차, 3차를 이어가는데 가급적이면 분기마다 이 세미나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차주 중에 이 영상과 함께 그 신청 방법 같은 걸 다 안내해 드릴 것이니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간략하게나마 소감 한 말씀씩 나누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더 교수님부터.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네 분, 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배우는 것도 많고 워낙 뷰들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이 배운다는 느낌, 좋은 시간이라는 느낌 뭐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주기적으로 잘 유지되고 또 그걸 또 위해서 저도 준비를 잘해서 뭐 시청자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그렇죠. 뭐 저 언제나 제가 느끼는 거지만 뭐 들으시는 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저는 저희가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그러니까 거시경제 교수님 하시고 또 함덕 교수님은 실물에 되게 강하시고 저는 또 이렇게 리서치하는 또 실물 자산에 대해서 또 박종훈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분위기를 느끼시면 얻어가는 게 분명히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직접 뵈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저희도 사실 여러분들 뵐 때 배우는 게 또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걸 또 오늘 미리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라톤 세미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본인의 고충들 여기 계신 당대 최고의 고수분들에게 많이 털어놓고 상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분의 상황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 2차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편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자리 꼭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100분 토론 사실은 뭐 100분이 아니라 2시간 토론인데 2시간 토론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마라톤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뵙고 이 10분짜리 강의를 2시간 강의로 또 20분짜리 토론을 2시간 토론으로 길게 직접 얼굴 보면서 눈빛 마주치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00분 토론 마무리하겠고요. 1차 쏘시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